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쇼핑을 도와드리는 쇼핑 디렉터 짜부대리가 요즘에 카페에 보면은 이런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요 둘 중에 뭐 살까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개 중에서 고민하는 아이템을 어떤 거 사면은 좋겠다 하는 분석 컨텐츠. 그래서 오늘은 분석 안경을 쓰고 갑니다. 띠리리리리띵. 두 가지 이상 고민 중인 비슷한 카테고리의 제품들, 니트 니트, 뭐 아우터 아우터, 뭐 이런 식으로 고민하고 계신 거를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볼롱. 아예 네이비 맨투맨에 입을 바지를 찾다가 베이지가 잘 어울린다 해서 찾아봤는데 두 개가 고민되네요. 근데 이런 네이비가 은근히 입기 어려운 네이비긴 해. 왜냐면은 아예 다크 네이비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것보다 뿌연하게 네이비 파란기가 많이 들어간 게 좀 입기 어렵긴 하거든? 입으면 또 입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우터라던가 이런 거면 좀 어려운데 맨투맨 이런 거니까 캐주얼하게 가지면 됩니다. 지네들 사이드 포켓 팬츠, 지네들 조깅 팬츠 둘 다 잘 골랐는데 근데 내가 말했던 거는 뭐냐면 베이지가 잘 어울린다고 해서 내가 추천해줬던 거는 그냥 면바지긴 해. 둘 중에 좀 정해드리자면 이 친구도 보면 가운데 로고가 있는 로고 의류잖아. 근데 뭔가 로고? 로고? 로고 하면은 좀 너무 로고맨일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컬러도 이 친구가 조금 밝 기도 하고 사진상으로 제가 좀 뭔가 코디를 걸쳐본다면은 요걸 할 것 같아. 요거는 근데 면바지 느낌이 아니라 베이지 색깔 나일론 트랙팬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막 뭔가 막 디테일도 과하게 들어가 있지 않고 무난한 느낌이라 좀 무난하게 캐주얼하게 입고 싶으시면은 요게 좋을 것 같고 포인트 많이 줘서 좀 힙하게 입을 자신이 있다 막 모자까지 막 이렇게 막 디테일이 많은 거 쓸 거다 하시면은 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요걸 더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면바지였어. 이런 건 비싼 거 안 사도 되거든? 그냥 무신사 스탠다드에서 사도 돼요. 내가 말한 거는 그냥 딱 이거야. 가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2만원대라서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 제가 말했던 거는 딱 이거예요. 딱 이런 느낌으로 캐주얼하게 입기에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디넷에서 이런 바지를 고른 게 디테일 있는 걸 좋아할 것 같거든? 그럼 이런 주머니 포켓 디테일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는 거 아주 좋다고 봅니다. 따당! 아래 볼트는 가죽이고 상대적으로 구하기 어렵고 가격도 비싼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반스 볼트랑 일반 라인이랑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 근데 그거랑 좀 비슷해. 컨버스에서 여러분들한테 일반 컨버스 라인보다는 척 세븐티즈 라인을 추천하잖아. 그게 차이가 좀 많이 커요. 느낌이 많이 달라. 저는 개인적으로 볼트 라인을 조금 더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가죽을 보고 왔어. 심지어 가죽도 귀엽고 예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반스 스타일 36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댓글창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캔버스 소재가 때가 되게 잘 타잖아. 그래서 예쁘게 신발이 에이징 되지가 않는데 이 친구는 보면 올가죽이라서 우리 아들까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신발이다. 그래서 저라면은 사이즈 살만한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잘 알아보면은 색깔 그렇게 막 많이 안 줘도 될걸? 아니면은 엔드클로딩 이런 데에서 뭐 무료배송 이벤트 할 때 사면은 개꿀이다. 그래서 저라면은 일반 반스보다 볼트라인을 추천합니다. 스투시 카고 자켓 때 나이키 NRG 트랙 자켓 가슴 똑같다고 생각을 할 때 내가 이건 사봤어요. 여러분 사보고 나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존예지는 않아. 입으면 입을 수 있거든? 근데 엄청 존예는 아니야. 그래서 진짜 그냥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옷을 잘 못 입는다, 활용도가 높아야 된다,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무조건 나이키 NRG 이거예요. 그레이 슬랙스에다가 조던 신어도 되고 활용이 훨씬 높거든? 반바지 입어도 되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코디를 잘 짜야 돼. 무난한 아이템이 아니야. 필물이 좀 의외로 만족스럽지 않았던 아이템 중에 하나였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NRG가 맞다고 봅니다. 짜당. 피오아 컨버스 대 몽클레르 컨버스. 몽클레르가 맞냐? 몽클레어 아니야? 몽클레어랑 몽클레르랑 다른 거야? 아 똑같은 거지? 이거는 마치 그거 아닌가? 호카 원원이라고 하면은 댓글 항상 이런 거 달려. 아니 호카 원원 아니고 호카 오네오네가 맞는 말입니다. 항상 그런 댓글이 달리는데 좀 그런 맥락인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지금 살만하긴 한 게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좋아하는 그 프라그먼트랑 같이 막 콜라보해서 막 이런 번개 무늬도 있고 그렇지 않나? 이거 충분히 살 메리트 있다고 봐요. 그리고 솔직히 내가 봤을 때 피와 컨버스는 냉정하게 말해서 컨버스 그냥 하이탑을 신어도 어느 정도 이런 느낌 후려칠 수 있거든? 근데 이 몽클레어 컨버스는 디테일이라던가 이런 게 더 들어갔기 때문에 본 가격대라면은 솔직히 나라면은
몽클레어 살 것 같아. 그리고 많이 풀려서 리셀가도 그렇게 막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 뒤 보면은 로고도 좌하지 않게 들어가 있고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이런 디테일들이 기존 컨버스에는 잘 안 나오거든. 둘 다 각도도 비슷하고 손이 더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손이 더 많이 가고 어떤 게 막 그런 거는 내가 봤을 때 똑같아. 왜냐면은 솔직히 두 개 다 기본 베이스가 검정 컨버스 베이스거든. 그래서 이것도 손 많이 가고 이것도 손이 많이 갈 거야. 근데 이거는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대체가 그래도 기본 컨버스랑은 이런 중창이 두껍게 나오는 검은 솔이라던가 이런 데 캐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라던가 로고 들어가 있는 게 확실히 다르다는 점들을 비교해 봤을 때 몽클레어 컨버스를 소비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더 현명하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입니다. 아크네 포마그레이, 아미 스마트로고 블랙 가격은 5-7만원 생각나는데 귀엽고 깔끔하게 입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각 아미 아니야. 근데 오히려 이럴 수 있어. 왜냐면은 요즘에 아미를 또 되게 많이 입거든? 그래서 아크네 사는 것도 나쁘진 않긴 한데 솔직히 이런 이모지 맨투맨은 좀 너무 많이 봤잖아. 이런 거는 할인할 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그냥 정가라던가 프리오더 가격 주고 산다고 하면 아미 살 것 같긴 해요. 아미 따당. 오프화이트 덩크, 횃발, 카시나 덩크, 파랑이 둘 다 나이키 덩크, 로고, 캡트릿에 빡센 스트릿으로 안 신는다고 합니다. 이러면 다 아래지. 왜냐면은 이거 내가 있잖아. 디테일이 빡세요. 나도 최근에 사진 찍었었거든? 이 자체가 무지한 바지에 많이 입는다고 하더라도 이 디테일이 좀 빡세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흰색에 파랑 색깔 머스타드? 이런 컬러까지 딱 들어가 있거든? 디테일도 보니까 아까 귀엽던데? 내가 만약에 지금 중요한 한다면은 이거 입을 것 같아. 그냥 캐주얼 그냥 맨투맨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귀염귀염한 느낌으로 잘 어울릴 것 같아. 근데 내가 진짜 난 힙하게 입을 거야. 완전 왕포인트 줄 거야 하면 이게 맞는데 캐트릿이라던가 빡센 스트릿에 안 입는다는 것들을 봤을 때 카시나 덩크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카시나 덩크 따당. 요즘에 보더 스타일로 관심있게 보고 있다가 알게 된 브랜드들입니다. 하나 정도는 구매하고 싶어서 보는데 이렇게 세 장이 마음에 드나고 하네요. 프린트가 들어가 있는 거, 가슴에 포켓이 달려있는 거, 이거는 반스. 근데 보더 느낌 나는 거는 난 이게 제일 보더 느낌이 나긴 하는데 반스가 근본이긴 하지 스케이트 브랜드 느낌으로는. 근데 반스를 좀 예쁘게 입으려면 막 이렇게 오버사이즈여서 입는 거보다 정핏에 살짝 말라서 조금 낭낭한 이런 오버핏 느낌 말고 뭔가 그렇게 해서 입고 뭔가 바지 종아리는 스키니한데 허벅지는 살짝 여유있으면서 반스 딱 신어주면 예쁠 것 같긴 하거든? 근데 그렇게가 잘 나올지는 잘 모르긴 하네요. 근데 솔직히 어떤 게 있긴 하냐면 반스 클래식 티셔츠 같은 경우는 케이트 보드의 느낌이 많이 나긴 하는데 예쁘진 않아. 그냥 반스 로고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메카지 입는 형님들이 이런 식으로 뭐 포켓 좀 따로 나와 있는데 다른 소재로 되어 있는 거 뭐 이렇게 좀 많이 있거든? 살짝 좀 그런 느낌이 나고요. 이거는 프린트가 펑키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FW인 거를 감안을 해서 레이어드도 해야 되잖아? 나는 1번이 제일 나을 것 같아. 왜냐면은 블레이저라던가 MA1이라던가 뭐 그런데 이너로 활용했을 때 어느 정도 프린트라던가 이런 것도 보이고 요즘에 그리고 락시크 스타일로 입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가을 겨울에 활용할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걸 살 것 같긴 합니다. 나이키 덩크. 나이키를 진짜 많이 고민하네. 두 개 중에 고민하시네요. 근데 이거가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른데 평상시 입는 스타일 캐주얼한 느낌을 많이 입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어떤 느낌이냐면 주황색이 들어가면 스트릿한 느낌이 많이 나는 데다가 이거 같은 경우는 유광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그냥 무조건 왕스트릿이야.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캐주얼한 느낌 난다? 뭐 이런 거 없어. 친구가 입는 캐주얼한 느낌에 잘 어울리는 아이템은 아니야. 이거는 좀 빡센 친구기 때문에 이거 일단 빠져야 되고 그 중에서는 오프화이트 덩크 로우 그린이 그나마 낫습니다. 이 친구도 보면 이렇게 주황 색깔 끈 디테일이 있긴 한데 베이스가 흰색에 그린으로 들어가는 거라 이것도 되게 무난해요. 아까 같은 경우는 빨강색에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좀 힙한데 많이 이 같은 경우는 흰색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낫다. 둘 다 조금 캐주얼한 느낌은 아니라서 차라리 내가 이 친구라면은 보던 원 하이실 중에서 깔끔한 컬러링으로 찾아볼 것 같긴 해. 코트 퍼플도 괜찮고 차라리 그냥 짐레드라던가 그런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운하트 독일군, 슈펜 비슬로 독일군. 이건 두 개 똑같은데? 이건 내가 솔직히 모르거든? 실제로 두 개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사진만 보고서 내 취향으로 고를게. 일단 보면 깔끔룩이나 남친룩에 입는다고 하잖아. 근데 보면은 여기 옆에 이 선들이 없고 전체적으로 좀 날렵한 느낌이야. 비슬로 제품 같은 경우는. 근데 다운하트 같은 경우는 여기 옆에 이 패널도 같이 그레이 컬러로 들어가 있고 끈도 좀 둥글둥글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느낌이 둥글둥글하게 들어갔거든? 혹시 냉장에 말해서 둘 다 사도 되는데 느낌이 요게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 있고 요건 조금 더 포멀한 느낌이 있어. 두 개를 너가 잘 생각을 해봐봐. 근데 무난 캐주얼 맨이라고 하니까 무난
무난 캐주얼한 요 다운하트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게 진짜 무난하긴 해요. 로맨틱 무브 첼시 고민. 뉴탄페르 첼시 대 키어토 지퍼. 입문용 10만원대 첼시 구매하려고 합니다. 평상시에 무난한 남친룩 미니멀하게 입으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깔끔하고 무난한 거 좋아하신다는 전제하에 위에가 더 나아요. 지금 저분이 고민하는 게 이거거든? 되게 깔끔해요. 청바지 입을 때도 과한 느낌 없고 군더더기 없이 떨어지는 첼시 부츠이기 때문에 무난하고 깔끔한 스타일? 입문으로 오래오래 입을 스타일? 좀 뭔가 포멀한 느낌을 원한다면 이게 낫고 나는 그래도 캐주얼하게 요즘 입는 그런 맨투맨 어린 친구들 코디 이런 걸로 입을 거면은 아래가 조금 더 낫긴 한데 무난한 남친룩 미니멀하게 입는다고 노력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에가 더 좋아 보입니다. 아이고 프로 질문로 또 한 분 오셨네요. 블루 코브라 파랑 코브라님. 여기 입을 흑청진 고민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좀 어떤 게 있냐면 두 개 다 솔직히 좀 기장감이 짧긴 해. 평상시에 이런 느낌으로 입는다면 솔직히 말해서 둘 다 애매해. 제가 봤을 때는 살짝 조금 더 기장감 긴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좀 어떤 게 있냐면 가먼트 레이블 같은 경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컨텐츠 하잖아. 근데 다 아쉬웠어. 흑청진도 이것도 실제로 보고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는 건 아닌데 애매할 것 같아. 그래서 둘 중에 산다면 86롤드가 나을 것 같아요. 기장감이 좀 짧은 거는 확실하게 감안해야 됩니다. 이거 되게 많이 짧아서 살짝 짤뚱하게 느껴질 정도로 많이 짧아요. 브랜디드라던가 그런 거 페이탈리즘도 나오고 다 나올걸? 다른 브랜드 거를 알아보는 걸 저는 좀 더 추천을 해드립니다. 연타노님 알파인더스트리 마원 대 파워 마원. 근데 이 둘 중에서는 살 여력이 있으면 알파인더스트리 사는 게 그냥 훨씬 나아요. 근데 이번 시즌에 스파워가 어떻게 나왔을지는 나도 모르겠거든? 아 19,000원인데 이거 품절이네. 19,000원이면 근데 묻히긴 했다 이 가격이. 19,000원이면 이거 솔직히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산 다음에 이거 사도 돼. 그 정도로 왕 가성비 느낌입니다. 아무튼 이 둘 중에서 산다면은 투자해서 알파인더스트리 한 번에 쑥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파인더스트리 사세요. 얼렁. 드로피 멀티스트립 미니백 미네브 에코레더 미니스퀘어 크로스백. 요즘에 향수 지갑 립밤 등을 들고 있는 분들 많고 K미니멀 스타일로 깔끔하게 무지도 있고 미니백도 한번 메묻고 싶어서 라고 한번 올려주셨고요. 이거 내가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내가 미니백 요즘에 진짜 많이 사잖아? 느꼈던 중에 하나가 미니백이 작으면은 오히려 애매한 경우가 되게 많아. 애매하게 납작하거나 얇거나 이럴 경우에 진짜 안 들어가며 제가 들고 다니는 것 중에 예쁜 쓰레기 중에 하나가 비올 새들백 있잖아. 예쁘긴 진짜 예쁜데 이게 납작하고 형태가 되게 애매하고 진짜 뭐가 안 들어가. 딱 그냥 그거요. 예쁜 쓰레기? 카드, 립밤, 향수, 공병 작은 거 뭐 이거 들어가면 꽉 차서 수납 공간 이런 거를 잘 생각하고 사야 돼요. 폰, 지갑, 향수, 버즈, 립밤 이분이면은 이게 무조건 맞아요. 위에 게 진짜 무조건 맞아. 내가 이거는 소개도 해드리지 않았나? 되게 많이 넓어서 지갑 들어가고 핸드폰 들어가고 보드베터에 들어가고 그냥 다 들어가. 근데 이것도 넓긴 하네. 이것도 근데 완전 좁진 않긴 한데 딱 이거는 근데 뭔가 많이 들어가는 느낌은 아니야. 보드배터리 넣으면 딱 끝날 것 같긴 해. 이분의 라이프 스타일로다가 봤을 때는 드롭핏이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로맨틱 무브 대 셀렉션 스퀘어토 첼시 부츠. 너가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를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긴 한데 남친룩이라던가 뭐 데이트라던가 그런 거 하기에는 아래가 훨씬 좋고 락시크 느낌이라던가 내가 평소에 하는 그런 코디 같은 걸로 많이 하고 싶으면 위에가 더 맞아. 그거는 너가 판단을 해서 구매하세요. 볼롱. 캐트리 쪽을 입고 싶은데 감성 바지가 필요해서 눈에 들어왔어요. 그 중에 하나 사면 뭐 살까요? 아 요거는 뭔가 내 취향은 아닌데? 여기 이렇게 코트 같은 거라던가 야상 큰 거에 이렇게 달리거든? 그걸 바지에 가다가 다른 느낌인데 솔직히 사진상으로 봤을 때 조화스럽게 예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뜬금없는 느낌이야. 차라리 아 이 컬러가 더 나은데? 이거는 그레이에 이렇게 들어가서 뭔가 그런 느낌이 덜하기도 하고 그냥 딱 괜찮은 느낌이거든? 요 올리브 거는 밀리터리 야상? 뭔가 그런 거에 좀 뭔가 뜬금없이 딱 붙은 느낌? 뭐 그런 게 있어서 난 차라리 산다면 이걸 살 것 같긴 해. 그건 그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거네요. 그냥 바지에 디테일로 찝어가지고 밖에 그냥 봉제로 이렇게 스티치 포인트를 준 거거든? 요거 같은 경우는 컬러가 카키 컬러기도 하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검정에 스트라이프 디테일만 조금씩 들어가 있는 거라 무난하게 입기엔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여. 그냥 뭐 맨투맨이라던가 아우터 입기도 좋아 보이고 캐트릭 쪽으로 입고 싶은데 이런 말을 하는 걸 봤을 때는 아래보다는 위에가
훨씬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노변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당.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솔직히 레트로핏 블랙은 제가 마르젤라 진짜 좋아하긴 하지만 이건 진짜 별로입니다. 타고 커스텀은 물 오지게 빠지고 방수 스프레이 주기적으로. 요즘에 스즈 커스텀이라던가 뭐 그런 업체도 있고 막 이런 커스텀이 되게 핫한데 나도 안 해본 게 아니거든? 난 이걸 뭘로 해봤냐면 브레드 컬러로 한번 커스텀을 해봤었거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공장에서 그 컬러로 가죽을 아예 염색이 되는 거랑 커스텀한 거랑 솔직히 느낌이 많이 달라. 남들 보기엔 똑같다고 할 수도 있는데 신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되게 별로였었거든? 엔젤러스 페인트 붙이라는 거 이런 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컨텐츠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리지널로 그냥 예쁜 거 사서 신는 게 그냥 낫긴 하거든? 슈즈 문화 이런 쪽은 존중하긴 하는데 저는 뭔가 커스텀 쪽에 더 비싸게 주고 산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조던 하이 스모크 그레이 그냥 사. 시카고 커스텀을 나는 굳이 사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 그냥 이거 난 이거대로도 예쁘다고 보거든 충분히. 나는 이거 사서 그냥 이거 신을 것 같아. 둘 중에는 이게 난 너무 별로라 고르려면은 시카고 커스텀을 고를 것 같긴 한데 그냥 커스텀은 한계가 있습니다. 페인트도 떨어지고 느낌이 완전 다르긴 하거든? 그냥 오리지널 그거나. 그래서 저는 시카고 커스텀 말고 이거로 사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그냥 이대로 예뻐요. 이대로 그냥 신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퍼스널 팩 오버핏 후드 지버 유니폼 브릿지 후드 지버. 유니폼 브릿지는 이 끈이 아이보리 컬러로 돼 있어. 그레이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넓적한 아이보리로 들어가 있거든?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 잘 나요. 근데 이거는 깔끔한 기본이야. 이거는 그레이로 나오고 트위 지퍼도 깔끔하고. 원래는 이게 내가 퍼스널 팩에 후드 지버를 안 좋아했던 이유 중 하나가 지퍼살이 얘네들이 그레이인데도 검정으로 나왔을 거야. 그래서 안 좋아했는데 어느 생각부터 탈색을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레이 집업도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딱 어떤 느낌이냐면 너가 그냥 깔끔맨 남신능맨이면은 이거 사는 게 좋고 너가 조금이라도 캐주얼한 감성이 있어서 뭐 아메카지로 좀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요즘에 뭐 유행하는 뭐 CTV 룩 이런 거라던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할 거면 유니폼 브릿지가 더 나아요. 아 유니폼 브릿지는 근데 그거긴 하네. 지퍼색이 회색이긴 하네요. 거슬린데 이거 킹슬린다. 이거 아무래도 퍼스널팩 가야겠는데요. 아 이거 좀 퍼스널팩 가야 됩니다. 이게 근데 안 거슬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나는 검정색도 좋은데 할 수도 있긴 한데 나는 솔직히 거슬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퍼스널팩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주얼한 느낌을 내고 싶으면 그냥 이런 넓적끈 같은 거 사가지고 이것만 갈아 껴도 돼요. 지퍼색을 빼고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유니폼 브릿지. 근데 전체적인 거를 봤을 때는 저는 퍼스널팩이 더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고민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당. 브랜디드 흑청 자켓 때 86로드 흑청 자켓 69,000원. 아, 두 개 다 가격대는 비슷비슷하긴 하네요. 워싱 같은 거는 브랜디드가 더 좋습니다. 크롭이 부담스럽지는 않은데 내가 학생이다 보니 키 크면 이게 좀 뭔가 그 난제이긴 하거든? 키는 학생이라서 클 수도 있긴 한데 좀 그런 거야. 아 이거 살 빠지면은 안 예쁘지 않을까? 그냥 이거야. 살 빠질 거를 고려해서 일부러 작게 사는 거. 이게 상당히 좀 미련한 짓이거든? 그래서 어떤 걸 좀 추천드리냐면 너가 지금 입어서 예쁜 걸 사는 게 맞아. 크롭이 아닌 86로드? 브랜디드 하나도 크롭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일반 기장감이야. 절대 크롭이 아닙니다. 근데 왜 크롭이라고 느낄 수가 있긴 하냐면 어깨라던가 소매가 조금 뭔가 이렇게 오버핏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긴 한데 이건 크롭 아니에요. 그냥 일반 핏이야 일반 핏. 이거보다 길면은 그게 그냥 길게 나오는 거야. 그냥 딱 표준 기장입니다. 아 이게 길게 나오네. 이게 길게 나오는 거야. 이게 어디서 보일 수 있냐면 이게 준내 길게 내려오잖아. 원래 보통 한 이 정도에서 끝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준내 길게 내려와. 이게 긴 거야. 개인적으로는 저는 기장감 긴 청자켓을 선호하진 않거든? 그래서 둘 중에서 권장해드리는 거는 브랜디드가 훨씬 더 핏이라던가 컬러감이라던가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예 블랙도 있네. 블랙도 있으니까 나는 그냥 브랜디드가 나을 것 같아. 저라면 브랜디드 사라고 할 것 같습니다. 따당.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스톤 후드 대 나이키 피오가 더브루드. 근데 이게 나이키에서 이런 식으로 잘 안 쓰잖아. 나 이렇게 쓴 게 좀 예쁜데? 별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보통 나이키 후드 집업하면 여기에 많이 들어가잖아. 근데 여기에 스웃이 들어간 것도 뭔가 귀엽고 후드도 더블로 들어간 것도 귀엽고 핏은 안 봐서 모르겠는데 디테일만 봐도 난 이게 더 예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톤 아일랜드도 물린 느낌이 있긴 해서 싸게 사는 거 아니면은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을 것 같진 않거든? 컬러감이라던가 뭐 핏감도 낭낭하게 예쁘게 나온 것 같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하나 딱 들어가면서 이런 느낌도 좋은 것 같아. 이게 훨씬 예쁜데? 둘 중에 봤을 때는 저는 피오가 후드를 사라고 해드릴 것 같습니다. 나당. 컨버스 피오가 꼼데가라송 척 세븐티즈 아이. 이거는 이거지. 시국 이런 걸 떠나서라도 이거 많이 물려서 솔직하게 쓰면 신어도 되고 하긴 하는데 둘 중에 일단 비교하는 거잖아? 이게 나아요. 이게 아무리 제가 아까 얘기한 대체가 가능한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도 컬러 배색이 또 흔한 느낌은 아니니까 차라리
둘 중에 산다면 이게 낫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있으면 신어도 되긴 하는데 지금 굳이 비싼 돈 주고 살 것 같진 않아. 로고 플레이 뭐 3대장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꼰대, 가르송, 플레이 그리고 아크네 또 뭐 있을까요? 그냥 2대장으로 합시다. 빼기 1. 요즘에는 로그플레이가 그냥 키친에 뭐 폴로, 아미 이런 느낌이라서 이거 아래 거를 개인적으로는 권장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꼰대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는 게 굳이 지금 18만원 주고 사라고 할 것 같진 않아. 그래서 피오가 사라. 따당. 아미 체인스티 중에 검정 베이지 깔끔한 스타일을 원한다고 합니다. 둘 중에는 아이보리가 훨씬 예쁜데? 그러니까 좀 어떤 느낌이냐면 베이지랑 검정이 이렇게 배비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다. 이게 훨씬 더 예쁜 것 같긴 해요. 솔직하게 말해서 두 개 다 무난하긴 해요. 근데 내가 산다면은 저는 아이보리 사고서 뭐 깔끔하게 청바지 딱 흰 스니커즈 입으면 아주 예쁠 것 같다. 포근하고 남친룩 느낌이고 가을가을한 느낌이 나서 저라면 이걸 고를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무난해. 우영미 파리스, 우영미 메인 체크 바이올린 셋업, 카키 숄칼라 셋업. 내가 봤을 때 왜 어색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냐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 사진만 보고 판단하는 거라 보통 소매를 만들 때 옆면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거의 이게 일자거든? 거의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이게 살짝 드롭된 숄더야. 근데 여기에 이렇게 어깨 패드가 들어가 있어서 파워 숄더라고 해서 막 그 작년에 발렌시아가 라프 시몬스 막 이런 거 데디 자켓 그런 거 유행했었잖아. 그거에 좀 순화 버전인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데디 핏도 아니고 너무 뭔가 그런 느낌도 아니고 그래서 좀 어색하다고 생각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실제로 입어봐야지 알긴 하겠지만 근데 뭐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나쁜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이거야 살짝 이렇게 옆으로 가 있잖아. 드롭 숄더라는 건데 이것도 드롭 숄더인데 여기 이렇게 각을 살려서 한 거라 살짝 조금 세미 파워 숄더가 좀 어색할 수 있긴 해. 이게 뭐 컬러감이 예쁘다고 하는데 솔직히 나는 실제로 보는 건 아니니까 모르겠거든? 솔직히 산다면 둘 다 쓴 것 같긴 한데 둘 중에 꼭 하나를 사야 된다면은 카키 셋업을 살 것 같아. 왜냐면은 이게 막 색감이 진짜 예쁘다고 하긴 하는데 솔직히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이런 숄칼라 블레이저에 이런 느낌으로 떨어지는 거는 잘 안 나오거든?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셀링이 잘 안 되니까. 솔직히 그냥 이 비싼 돈 주고 소비를 할 거면 다른 데에서는 잘 안 나온 느낌으로 갈 것 같아. 이분이 어깨핏도 좀 거슬린다고 했으니까 저라면 카키 요거를 조금 더 권장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아우터를 살 것 같아요. 우영미에서 볼롱?